사고의 공통점은 한 가지,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. 우리를 교통사고에서 지켜주는 3점식 안전벨트는 1959년 볼보 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. 3점식 안전벨트는 기존 2점식 안전벨트로 막을 수 없었던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. 더 대박인 것은 볼보가 힘들게 개발한 이 3점식 안전벨트의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전 세계 운전자들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안전벨트가 없어도 에어백이 충분히 탑승객을 지켜주지 않을까요? 아닙니다. 여기 에어백에 적힌 SRS 보이시나요? SRS의 뜻은 보조 구속 장치로,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는 탑승객이 사고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. 그럼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 뒷좌석 탑승객들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치명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22%만 뒷좌석 안전벨트를 맨다는 사실, 독일, 호주, 캐나다는 95%나 된다는데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. 차량에 탑승한 모든 탑승객들은 안전벨트 또는 역류화 카시트를 장착해야 되며, 안 지키면 어른은 3만원, 어린이는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. 그래서 모터그래프가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 전좌석 안전벨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. 아래 링크를 타고 서명을 해주세요. 총 1000분께 전좌석 안전벨트 캠페인 스티커를 드립니다. 다 함께 안전벨트! 함께해요!